와 딜카드 없다. 뭐 심판이 알아서 해주겠지. 심판 심판당함. 법관 와서 시간해 보래. 심판당함. 또판 2판 3판 에 뭐 어떻게 잡냐. 엘리트 이렇게 잡어. 모래 2장? 에, 뭘 지워야 되지, 댁에서는? 휘두르기? 배를 뒤두르기. 어, 없었어요. 개꿀. 응, 내 턴이야. 네 턴 없어. 돌아가. 수돌 숫 와씨 식권 아 근데 실력이 아니라 실력 그 축성 말고 공카가 없음. 뭐 그래도 실력이긴 하지. 신속 포션. 진짜 졸라 이상한 덱이네. 심상치 않은데. 축성 꺼져. 야 라가블린 자고 있으라. 잘 자. 좋은 꿈 꾸고 있니? 편하게 가서 뭘 강화하지? 회피도 왜 강화해야 되나? 회전 강화, 숭대 강화, 강화할 게 딱히 없다. 회피도약은 그래도 강화해 놓는 게 낫겠다. 나중에 파워카드 넣으려면은. 집에 이런 거 나오면은. 전지?
전지. 전지 숭배할까? 아 근데 이거 대기 너무 없어가지고 쓸 일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핸드에 있는 카드는 전지로 못 쓰니까 전지가 놀 것 같은데. 예, 뭐 회피도약 안정적으로 쓰는 거만 생각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간다 숭배 모래 모래. 이게 캐릭터냐. 헌신 현실집의 휘갈김. 헌신 회피도약, 헌신 회피도약 숭배 이렇게 가자. 저주받은 열쇠? 트롤 라베? 라베 한번 돌려볼까? 사코 가는 게 편할 것 같긴 한데 저열 먹을까 그냥? 아 근데 사코 가봤자 쓴. 서열이 확실히 제일 낫겠지. 엘리트 좀 잡자. 와차 개꿀잼인데. 부복 정신수양. 길게 보면은 정신수양이 맞긴 하지. 시간의 모래 연구 만들고 여러 번 돌리고. 아 상점수양 안 꺼져. 기도? 아니면은 회전 지울까? 아 심판 지워야지. 추월? 뭐 좋긴 할텐데. 하긴 추월이 좋긴 하겠네. 와 슉슉 구독하고 갑니다. 안녕 안녕 바로 찡 파이팅. 아이고 중성자님 웃는 얼굴 웃는 얼굴. 3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32개월 고인물이다. 디귿 디귿. 아 감사합니다. 심판 지워야 되지 않을까? 추월 있으면 훨씬 낫긴 할 것 같네요. 전지 추월도 될 거고. 시간의 모래 많이 쓰려면 결국에 추월이 답이긴 할 텐데. 아 정신 수양 넣었으니까 그냥 좀 버텨보자. 님 제발. 아 A게임 쓰레기 게임.
이놈시키들. 이놈시키. 부패한 화초. 학습각이지 이거. 리얼로. 근데 버티기가 힘드네. 포션 빨로 버텨야겠다. 먹을 거 없는데. 회피도약 안 나오나? 추월 4평. 4평 가기긴 함. 4평 추월 무에 다 괜찮은데. 그래도 역시 4평이 정신수영이랑 같이 쓸 수도 있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이게 아닌데. 아니 근데 왓츠 미친 캐릭터 이거 왜 킬각임? 아니 제풀피잖아. 왜 킬각 나오냐고. 어이가 없네. 이게 왜 킬각임? 어? 비행기 오습. 정신수양 강화해야 되나? 개노산. 전지 학습. 네. 숭배 톡톡. 와서 개 재밌네. 이 재밌는 걸 왜 안 했지? 고 기도도 떠다. 기도실? 기도 좀 매매할 수도 있겠다. 분명 좋긴 할 텐데. 지금 기도 없이 돌아갈 것 같으면은. 날 때릴 사람이 없으면 수비를 왜 하죠? 아 뚱땡이 색. 이삭한 뚱땡이.
텅스텐. 뭐 강화지? 회피도약? 헌신? 부패 좀 지우게 해줘요. 뚱땡이 때문에 한 대 더 드림. 포션을 여기서 빨까? 근데 여기서 맞아도 별 상관 없긴 한데 보스 생각해서 포션 남겨놓고 부적 광휘. 시간의 물에 두 개 돌릴 거면은 광휘가 필요 없지 않을까? 아 부적 나온 거 좋네. 전지학습 못했다. 와씨 21댐 개아프네. 강림 끝나고 다시 강림. 기도는 좀 미뤄두는 게 낫겠다. 아 돈 없다. 습. 150골드인 줄 몰랐네. 어서 오세요. 내 평. 마음의 옷에 언제 좀. 마요 마렵다. 이것도 명치 달리면 잡겠는데. 명존세. 와 데우스 마키나. 지금 마키나 필요하지. 이 정도면 왕관 아닌가? 수비할 거 필요하긴 하지. 마음의 옷에 언제 나오냐. 근데 마요 나온다고 수비가 잘 될까? 일단 엘리트 펴면서 유물 먹고 이 망할 놈의 부패 지우고. 부패한 수도생. 추월 마요
마요 빠따. 또월 또요. 에이. 아직 성공 아닌데 선생님. 아 민라이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지를 쏟아내는 심장. 감사합니다. 띵띵띵 띵띵띵. 아 저 때릴 뻔했네. 오우 셋. 나 부족이 됐나. 그런 거 안 키운다. 헌신. 헌신 쓰는 것도 진짜 오랜만인 것 같다. 거의 안 썼었는데. 어? 추월 하나 더 하면 말릴 텐데. 말리겠지만 넣으면 또월 또요가 가능하겠지. 아귀 저금통 교훈. 교훈 넣으면 강화는 될 텐데. 쟤 뭐 강화할 거 다 하지 않았나? 던지 마요. 하, 죽어라. 빨리 달팽이 만나서 회피 도약하고 싶다. 달팽이 11턴에 회피 도약하면서 달팽이 비웃고 싶다.
왜곡된 승부욕심. 맹공? 수비 플랜으로 맹공? 근데 마요 들고 가서 그냥 추월 마요 하면 되잖아. 그런 건 추월마요 없는 애들이나 쓰는 거지. 어우, 쎄. 월 또욕. 이게 힘 숨진이지. 명존세. 저금통? 저금통 사망? 와, 개꿀. 핸드가 왜 이렇게 뜨냐? 뭘 쓰지? 마요 써야 방어할 것 같은데. 숭배 털고. 지나치게 강해진 카카. 그리고 더 강한 와처. 자존심 강한 천재의 고독한 싸움. 시간의 모래 0코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좀. 여러 번 때리지.
잠깐 살려줄까? 됐어. 달팽이! 아! 11턴의 회피도약을 먹여주마. 딱대. 전지 어디다 써야 되지? 학습에 써야 되나? 학습에 쓰면 핸드 터지는 거 아닌가? 펀치네 쓸까? 헌신에 써야 되나, 마요에 써야 되나? 어서 오세요. 마키나? 에반데. 마요? 아! 11턴 회피도약 짠! 파워저팩 아무것도 못하죠. 이것이 나의 즐거움. 할게 없네. 숭배나고 넘어가자. 개새네 진짜 다 때려잡네 그냥. 이 정도는 돼야 첨탑을 평가하지. 아 목이 있다 극혐. 에 민초 먹어서 목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이제 목이 없음. 목이 시체만 있음. 잤어. 잤어. 학습을 강화해야 회피도약이랑 학습이랑 이렇게 쓰겠지. 아니면은 마키나를 강화하든가. 전지는 회피도약에 써야겠네. 전지로 회피도약 쓰면 그렇게 손해는 아닌데 뭔가 되게 손해보는 기분 든다. 여자가 춤을 추면 모두가 죽는다는 거야.
모두 죽을 것이다. 얼불숨. 교훈. 전지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어디다 쓰지? 마요? 마요가 제일... 골라먹는 맛이 있구만. 학습에 걸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어차피 퍼펙트는 안 될 것 같고. 방어도 올리겠습니다. 허접이란 이름의 심상. 어셋. 방어도 안 올렸다. 하지만 어림도 없이 피 왜 찾지? 아, 비행기 피 그거밖에 안 깎였어? 풀피 강림 시간에 오래됐. 와쳐 졸라 세네 진짜. 자, 허접이죠? 추월 바이오 덱이라니. 숭배 시간의 모래 대기입니다만. 점수는 그래도 그렇게 많이 안 높다. 3606.